라이프를 좀 즐겼었거든요. 차라리 여기 낫지. 여기다가 아이, 벌이 설탕 냄새 맡고 와가지고 돈가스도 약간 타고 그랬어요 지금. 밥그릇을 안 가져와가지고 팬, 냄비, 뚜껑 이걸로 대체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홍대 돈부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믹스 가치동, 그걸 좋아합니다. 믹스 가치동에는 새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우 한 마리 하자고 새우 여러 마리를 또 들어있는 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가스만 먹기로 했어요. 아우, 그 파리가 이거 간장 냄새 때문에 파리가 꼬이는구나. 아, 큰일 났다. 이거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뚜껑에다가 밥을 덜었네 이거. 아,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은박지로 대신해 가지고 덮으면 돼요. 아, 뜨거. 아, 김치가 요즘 되게 비싸더라고요. 안 볶은 거를 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볶음 김치가 좀 싸가지고 요걸 사왔습니다. 아이씨, 볶음김치라니. 이 음식에는 이 볶음김치를 원래 먹으면 안 돼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우, 밥이 너무 많은데? 와. 이제 불멍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황금알솥 2개 큐브 장작이에요. 요런 우드 스토브에나 사용하려고 그동안 아껴뒀던 거예요. 안 쓰고 자주 애용하는 지퍼에서 만든 착화제. 아, 뜨거. 와, 팅커벨 엄청 커요. 엄청 커. 저 왜 죽으러 가지? 아,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말리러 가는 거구나, 날개를. 오우. 근데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와, 펄쩍펄쩍 아주 그냥 날뛰는데, 그냥 화로대 근처에서 날개 말리는 거 처음 봤네.
저 날개 탈 텐데. 오, 날개 탄다, 날개 탄다. 날개 탔어. 어? 저 죽으려고 환장했네, 저거. 아니, 머리를 그 화로 때 활활 불타오르는데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죽었나 보다. 오, 깜짝이야. 야, 절로 가, 절로 가. 살았네. 뭐야? 뭐, 깜짝이야, 씨. 야, 절로 가.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어제 되게 벌레가 많아가지고, 특히 그거, 팅커벨. 아, 이따만한 거. 텐트 안에서 불을 키니까 그 빛이 이제 텐트 바깥에도 퍼질 거 아닙니까? 되게 작은 벌레는 아니었어요. 소리가 되게 컸는데, 그 빛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거야. 텐트 안으로. 샤워한 다음에 말리고 있었는데, 선풍기로. 뭐가 이제 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좀 났어요. 그래갖고 선풍기에서 나는 소리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아무튼 그렇고요. 아침밥이나 먹으려고요. 오,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오, 절로 가. 아우, 어제 저 말벌이 어제부터 계속 와가지고. 빨리 먹고 치워야지.
뒤에 보이는 화장실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데크마다 그냥 화장실 있는 게 전부고 공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어서 그건 진짜 좋았어요. 뭐 설거지하고 볼일 보고 뭐 씻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단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좀 샤워를 했는데 공간이 아무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대충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평보다 조금 큰가? 아무튼 좌변기도 있고 게시대도 있고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씻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옷가지나 이런 거를 걸을 때도 그렇게 뭐 충분하지도 않고 수건 거리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안 좋고 막 씻다 보면 물이 다 튀어요 옷에. 그다음에 개수대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것도 협소하다 보니까 그 설거지감을 거품을 내서 세척을 할 때 거품을 씻겨내고 씻기 도구나 치사 도구를 이런 걸 어디다가 놔둘 데도 없어요. 그 좌변기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위생적으로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샤워기가 이렇게 물이 나오면 그러니까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높낮이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또 그냥 손만 씻으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생각 없이 물 틀었다가 그 샤워기 호스에서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옷에 잘못하면 흠뻑 젖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산림 구역이다 보니까 벌레가 많아요. 야간에 이제 불을 켜면 아무래도 벌레가 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을 잽싸게 열었다 빨리 닫았다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열고 그 상태에서 그냥 나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또 못 들어갑니다. 벌레 무서운 사람들은. 오! 저도 약간 벌레 좀 무서워하는데 그 중에 나방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 그거는 미치겠어요 진짜. 뭐 모기 이런 건 상관없는데 와 어제 저 나방 저 씻을 때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야 이 시간에도 그대로 있네요. 와 메뚜기도 있고 솔직히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를 다시 방문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야영을 하는 곳에 진짜 완전 뜬금없이 무슨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유격 훈련장인지 야영장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합니다. 데크에 덩그러니 이런 게 있으니까